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크리스가 이번 주말에는 여기 오션쇼 쪽으로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팬데믹 동안 여기 레이저 클램이라고 워싱턴주에서 나는 그 맛조개가 있는데 이 맛조개가 그 바닷가에 톡신으로 인해서 한동안 시즌이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요번에 그 메모리얼 데이 시즌에 잠깐 이렇게 반짝 오픈을 한다고 해서 크리스가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오션쇼에서 지금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코팔리스 쪽에 이렇게 와 있고요. 코팔리스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조개를 잡을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좀 여러 곳에서 시즌이 오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크락 그 곳에서 오늘 열려서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침에 로우 타이여서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찍 너무 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인분들과 같이 이렇게 미리 저녁에 와서 어제 저녁에 와서 캠핑을 하루 1박을 하고 조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아침에 해가 이제 좀 떠서 저희가 이제 아침을 좀 먹고 이제 슬슬 레이저 클램을 잡으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바닷가에서 한번 만나뵐게요. 네, 여러분, 아침에 여기 지금 워싱턴주 중에서도 여기 바닷가 한 곳만 오픈을 해서 그런지, 바닷가 들어갈 때까지 이 차가 엄청 막히고 있어요, 지금. 10시 반이 로우타이라 이게 지금 빨리 가서 조개를 파야 되는데, 지금 바닷가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길에서 이렇게 10시 차가 반에 맞게 막혀서, 생겼어. 10시 반에 지금 도착하게 생겼네. 지금 9시 40분인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지금 메모리얼 데이 위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다 지금 일로 와서 조개 잡으려고 다 가고 있나 봐요. 차가 너무 막히네. A few moments later. 와, 사람이 진짜 엄청납니다, 여러분. 와, 이제 겨우 도착했어요. 지금 10시 10분인데 겨우 도착해서 지금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여기는 조개의 씨가 말랐습니다. 이쪽에는 없을 것 같고 어디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조개가 계속 차 있어. 봐봐, 끝에 봐봐. 와,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진짜, 와, 나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보네. 와,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와, 민준아, 오늘 우리가 4명이니까 60마리를 캐야 돼, 60마리. 열심히 캐, 알았지? 어? 와,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1년 만인데요,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구멍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동그란 구멍. 요거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민준이가 한번 해볼래? 아빠가 넣어줄게, 넣어줄게. 자, 위에 잡아. 잡아. 으아! 여기 있다. 잡았다. 일로와, 민자, 일로와. 네, 여기, 여러분, 여기 또 있어요. 자자자자자 나오나? 한번더 깊게. 민자 거기 없어 이제. 자, 여기 있다 민준아, 민준아, 민준. 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레이저 클램입니다. 민준아, 이거 있잖아, 잡아, 너. 잘 살래. 아, 여러분, 보이네, 여기? 자. 드세요, 서준이 너. 서준이 너.
민준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동그라미 보여? 야.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빠 앞에 앞에. 하준이 잡아 잡아. 아빠가 꺼내래. 이게 뺄 때 좀 힘들기 때문에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빼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빼시면은 조금 더 쉽게 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쉐이크. 근데 자세가 좀 웃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보니까 좀 깊이 있어요, 여기는. 진짜 깊다. 나올 것인가? 깊게 있어, 깊게. 엄마, 빨리 보여줘. 안 찍고 있었대. 안 찍고 있어. 흙을 이렇게 팠네. 우와. 아빠 여기 있다. 되게 크다. 여기 있다, 있다. 여기 윤진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고모.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조개를 잡아갖고 왔어요. 1인당 15개라 저희 아이들도 몇 개 캐고 저랑 와이프랑 해갖고 30개랑 한 35개 정도 아이들 것까지 해서 이렇게 채취를 해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캠핑을 1박 2일 온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손질까지 해서 오늘 한번 먹어보는 것까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제가 지금 살짝 깨트린 조개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손질을 한번 해서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조개를 끓는 물에 살짝 한 10초? 15초 정도? 껍데기가 딱 벌어질 때까지만 딱 넣으면 돼요. 네, 요거 이렇게 지금 껍데기가 딱 떨어졌죠? 그러면은 조개를 딱 건져서 바로 차가운 물에 이렇게 담굽니다. 그리고 요 껍데기는 빼주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개를 끓는 물에 이렇게 딱 넣으면은 조개가 한 10초, 15초 뒤에 껍데기가 딱 하고 벌어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딱 빠지죠? 이러면은 이제 익은 거예요. 그래갖고 알맹이만 딱 빼서 딱 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찬물에 바로 담가줍니다. 또 여기 하나 더 이렇게 또 넣고 또 이렇게 빨리빨리 익으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뒤집어주면은 껍데기가 이렇게 띄어집니다. 그러면은 껍데기가 이렇게 떼진 거를 살짝 이렇게 건진 다음에 찬물로 퐁당 그리고 요 다음 것까지 딱 넣으면은 껍데기가 바로 벌어지죠. 얘는 조개가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로바로 하는 거라 신선도가 이렇게 신선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아, 이거 정말 요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물론 바닷가에 톡신도 좀 높아서 클로즈가 돼 있어갖고 한동안 작년 겨울부터 올 초, 겨울, 봄까지 이게 채취가 금지되었었어요. 클로즈 돼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요번 그 메모리얼 연휴 때 오픈이 돼서 저희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헹궈주고 이제 찬물로 해서 약간의 좀 신선도를 더 높이는 거죠.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위에를 잘라요. 요 입을 자르고 그리고
딱 잡고 요 입 부분을 칼로 요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면은 이렇게 벌어져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은 이 사이사이에도 모래가 아주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까지 나중에 한번 더 이렇게 손질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손질해 주시고요. 이런 거는 그냥 뭐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이런 거 잘라주고, 그리고 또 요 끝에 부분, 아 이런 거 뭐 지금 뭐 급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한 번 더 잘라주고요. 다시 여기 끝에 이렇게 입 주둥이 자르고, 그리고 칼을 주둥이부터 이렇게 넣어서 잘라주고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이물질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내장 다 손질해 주시고요. 요거 이렇게 딱 잘라주시고, 내장 부분 자르시고, 요것도 원래는 바짝 익혀 먹으면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바로 손질해 와갖고 먹는 그거라 좀 뭐 집에 있는 이런 것처럼 다 장비가 뭐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이제 초고추장에 해갖고 한번 먹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손질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이물질 이렇게 모래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손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조금 크기 때문에 손질을 좀 잘게 이렇게 썰어주고, 지금 다른 쪽 팀에서는 벌써 이거를 회로 해서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버터구이, 버터에다가 이렇게 마늘, 다진 마늘을 해서 볶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드셔보신 분들은 버터나 뭐 마가린 뭐 아무거나 뭐 좋아하시는 뭐 그런 기름 있으시면은 거기에다가 다진 마늘 이렇게 조금 하셔갖고 거기다가 볶아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어요. 술안주로도 괜찮고 맛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버터가 하고 있죠. 이걸 이제 넣습니다. 마늘 다진 거 좀 으깨 갖고 넣어줬고요. 버터를 조금 더 추가를 합니다. 자, 이제 볶아요. 자, 이렇게 볶아줍니다. 버터에. 자, 여기서 저는 좀 마늘을 좀 추가를 해줄게요.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이 상태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근데 더 맛을 더 풍미를 올리기 위해서 후추 조금. 오늘 방금 잡은 레이저 클램을 가지고 버터에 살짝 볶아서 후추를 살짝 가미를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갖고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레이저 클램 성공적으로 채취를 해서 요리까지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지인분들이랑 간만에 메모리얼 데이 때 좋은 시간 보낸 것 같고요. 또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